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전국대학취업지원부서장 및 학생기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줄고 내년 일자리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청년 실업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대학취업지원부서장 및 학생기자를 대상으로 한 이 워크숍은 전국 4년제 대학 취업지원부서장 105명, 학보사 및 대학방송국 학생기자 6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취업지원부서장 대상으로는 대학의 취업교육 실태, 대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로드맵, 관련 프로그램 활용법 등이 논의되었고 학생기자를 대상으로는 스펙 초월 채용 동향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생활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기능 한국인 이명재 대표의 특강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대박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 이명재 대표는 데이터 복구 분야의 개척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복구 기술을 개발해 2010년 링스 헬기 추락사고 및 천안함 침몰사고 시 하드디스크 복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청년 실업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오명훈 기자였습니다.